우리 관객 수 넘었는데 왜 왜 그거 벌칙통이 있는 거죠? 야 근데 넘었는지 몰라 600명이야 네, 아니 무조건 넘었죠 거의 1600명 된 거 같은데 어. 뭔가 의미심장하신데 표정이 못 셌죠 솔직히 오늘 행사장이었어요 체크 못 했죠 아, 제대로 못 셌잖아 됐지 이제 남은 인원들은 2월 되는 거야 아 2월? 아 2월까지? 오 형 똑똑하다 정립이야 이거? 촬영 동의서를 구한 사람들까지만 카운트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거 그거는 그거는 갑자기 PD님 마음대로 생기는 룰이잖아요 어, 매번 그랬어 매번 거기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분들만 와우 아 진짜요? 근데 어쨌든 장소 유출이 제작진분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치 밥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원래 그곳이 600명 이상 1000명 이상 모이는 곳이었어 원래라면 원래라면 근데 제작진분들이 장소 유출했기 때문에 우리 저녁은 어. 프리패스 해줘야 이게 혼자다 다 줍시다 네.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냥 저희 열심히 잘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밥 너무 많이 해 밥 한 끼만 그냥 주세요 제발 아~ 저녁은 그래 그냥 드리겠습니다 진짜? 우와 너 밥 바스 말리지 마라 영롱한 거라 밥도둑 들어온다 밥도둑 밥 바스 그릇에 이게 진짜 밥도둑인데 밥도둑 어 이 개인당 하나씩이구나 예? 전테이블 하나씩 예 와 나 진짜 간장게장 너무 좋아하는데 와, 와 잡채다. 나 잡채 큐신인데, 와. 어, 이거. 와, 밑반찬 왜 이렇게 많아? 잡채 잡아채야겠다. 저희 디스랩 한번 하죠. 컨트롤 비트 깔까요, 저희? 아, 밑반찬으로도 밥 한 공기 먹고 양념게장에 밥 한 공기, 간장게장에 밥 한 공기, 꽃게탕에 밥 한 공기. 합이 밥 네 공기 먹어야 된다, 이거. 어차피 제가 먹어야 애들이 먹기 때문에. 남자는 의리죠, 그래도.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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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먹어 아 먼저 드세요 괜찮아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동생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데요 뭐 상도 형 니가 찌푸려지기 시작했어 빨리 드세요 형님 어,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안 괜찮잖아요 형이 숟가락 몇 번 얘기하는데 동생들이 한 번 얘기해 아 지금 안 괜찮은 거잖아 괜찮다고 내가 얘기했다 이거 아 지금 형이 화가 나버렸잖아요 안 아, 괜찮다고 I'm okay. I'm okay. 괜찮아. I'm okay. I'm fine. 자 부대 차렷. 아, 부대 차렷. 회장님께서 부대 차렷. 개창. 어 저기 개창. 왜 더 맛있어 보냐? 저 어떻게? 우리 일단 잘 먹겠습니다. 혜성아, 혜성아, 다 먹었다. 한번 이리 오자. 잘 먹겠습니다. 와 진짜 맛있어. 아니야. 잠시만요. 진짜? 아니 너무 멘트가 없다. 이거 밥 먹을 때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. 이거 봐, 이거 봐. 그게 먹을 때 입에 항상 뭐가 차 있어요. 반 씹으면 또 들어가요. 아, 그럴 거면 왜 있는 거예요? 하차요? 와, 진짜 너무 맛있다. 형 근데 진짜 언제 하차할 거예요? 이해 할 때 같이 하려고. 혼자 가기 외롭다, 이거. 같이 하, 같이. 그래요? 저는 그래도 오래 하고 싶은데. 나도 오래 하고 싶은데. 그래요? 어. 그럼 지르기 먼저 하차 시킬까? 아니요, 그냥 형 먼저 해요. 그냥 두 분이서 손잡고 나가시면 안 돼요? 안 돼요? 야 진짜 맛있다 옆집은 형이 동생 챙겨주는데 형은 뭐 안 해줘요? 누가? 상도 형이요 너 손 없어? 있긴 하죠 네 저는 솔직히 가까운 데서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좀 편할 줄 알았거든요 지니까 이거 갔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몸은 고됐어요 기장 어떠냐? 기장... 왠지 모르겠어요 왜일까? 물티슈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? 형 얘기하잖아 너무 간지러워 물티슈를 왜 달라고 그래 이게 삼촌이 물건을 처음부터 일단 못 팔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때 4번이 아니면부터 망가졌어요 7번이었는데 아니 모자부터 망가졌어 7번이었으면 좀 얘기 달랐을 수도 있어요 제 매니저 울었어요 어제 제 매니저요 혜성님 소세지 뭐 오이 먹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이러면서 막 그 항상 고기만 먹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오이 먹는 모습 보여주니까 안 돼 보였대요 아니 고기 드셨잖아요 아 그걸 못 보고 갔나 봐